아, 나 수정님 집이야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? 아, 나 방금 도착했어. 근데 왜 바람 소리가 들리니? 어, 지금 전화 나와서 얘기해. 집이라고 하잖아. 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내가 나왔다고 말이 왜 계속 못해. 그만해. 아니,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알고리즘에 먹방이 왜 이렇게 많아? 저기요.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었어? 나 이거만 먹고 안 먹을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기 계정 유튜브 알고리즘에 먹방이 왜 이렇게 많아? 본 적 없는데? 본 적이 없으면 이게 뜨지를 않지. 이 알고리즘이란 게 결국 이게 자기가 보는 관심사에 따라 이게 다이어트 달라진 관련된 거 보니까 비슷한 먹방 뜬 거겠지? 관련이 없지.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인 거라 거짓말을 못해요. 이게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을 알 수 그래서 뭐가 말하고 싶은 건데?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숨기니까. 난 지금 그대로도 좋아. 그냥 굳이 살 안 빼도 된다고. 오빠. 어. 오빠 차 살 거야? 무슨 소리야? 그 차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잖아.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치? 아 그럼 전혀 없지. 근데 왜 오빠 계정 알고리즘에 자동차 추천 있더? TV 계정 아니었나? 그거 내 걸로 로그인 돼 있었어. 스포츠카 싸게 사는 법도 뜨는데. 글쎄 그거 왜 그렇게 떴지? 중고차 팔기도 떠. 이거 아무리 넘겨도 차밖에 안 나오는데? 차를 얼마나 팔고 싶은 거야? 그럴 리가 없는데. 잘못 된 거겠지? 그 새로운 것 좀 한번 해봐. 시청 기록을 다 지웠는데 저게. 다 사라졌다. 그게 내가 이번에 차 살 때 검색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뜰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꼭 그렇게 뒷북을 치는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. 뭐 이미 샀는데 어떡할 거야. 차 바꾸고 싶어? 아예 생각이 없어. 그냥 알고리즘이 너 차 좋아했잖아. 한번 볼래?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야. 근데 왜 이제 골프가 나와? 골프가 왜 나오지? 내가 골프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. 알고리즘은 과학적이라며. 봤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오해야. 내가 남자에다가 나이대가 골프 치는 아이더라. 한번 볼래? 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. 다 사라졌네. 알고리즘의 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. 오빠. QWER? 걸그룹도 봐? QWER은 그 스킬인데. 그 무슨 말이지? 그 게임 영상 아니야? 직캠이 뜨는데? 아 맞다. 그건 이제 그 걸그룹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이제 밴드야. 밴드. 내가 밴드 음악을 듣잖아 유튜브 뮤직으로.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알고리즘이. 그러니까 너 이 밴드 공연 한 장면 한번 느껴볼래? 그래서 직캠 뜬 거지. 에스파 누구 좋아해? 아 근데 그거는 내가 확실히 기억나. 내 친구들이 저번에 하도 노바노바 거려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뮤비를 봤어요. 그래서 또 직캠이 나오는데? 아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뭐랄까 그 연관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지. 이제 뮤비를 보니까 너 춤 좋아하니? 그럼 안무 하는 것도 한번 볼래?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띄워주는 거지. 에스파 뮤비 딱 한번 봤어. 에스파 멤버 누군지도 몰라. 뭐 카리나? 오빠 야구 좋아해? 야구? 나는 축구만 보는데 야구는 관심이 없어. 알고리즘이 제 역할을 못할 때가 좀 많더라고. 난 뭐 축구밖에 안 봐. 치어리더가 왜 나오는데? 이게 야구도 스포츠고 축구도 스포츠잖아. 그래서 이게 같은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너 이게 축구도 응원하니까 야구도 한번 응원해볼래? 아 그러니까 응원하는 걸 한번 볼래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빠 내가 거기까지 몇 걸음이면 갈 것 같아? 오라는 거잖아? 그러면 잠깐만. 날씨가 정말 좋아. 바람도 선선. 오빠 뭐 이런 거 보면 어때? 예쁘니까 볼 수도 있지. 솔직히 봤는지만 말해줘. 번거면 밑에 빨간 줄이 뜨거든? 근데 전혀 안 보이잖아 그런 게. 오빠가 알고리즘은 거짓말 안 한다며. 그럼 이게 왜 뜨는데? 야구도 안 보는 사람. 이제 기억나네. 언제 봤는데? 이거 저번에 형규가 내 휴대폰을 빌려갔는데 그때 봤나 보다. 아, 맞네. 그게 아니면 이 알고리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. 전화 걸어봐. 잠깐만. 이거 애가 지금 좀 바쁜 애여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이렇게 받을지는 모르겠거든. 이게 평소에 워낙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굴러가는 애기도 하고. 스피커폰을 해줄게. 왜? 아 형 걔 나 상엽인데 지금 소윤이랑 같이. 오빠 저 소윤인데요. 오빠 최근에 상엽 오빠 폰 빌렸어요? 빌렸지.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? 혹시 유튜브로 뭐 봤어요? 그 뭔가 봤는데 그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. 잘 깨가지고. 너 그때 막 치어리더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. 그 섹시하다고. 그 맞네. 내가 그 치어리더 얘기를 하고 내가 봤었지 이거를. 진짜예요? 요즘 그 치어리더 분들이 워낙 미인이시고 그 춤을 잘 추시니까 내가 흥미롭게 되게 많이 봤었어 상엽 폰. 들었어요 언니? 아니 제대로 못 들었어. 치어리더가 미인이라고? 잘 안 들려 오빠 다시 말해봐. 자기야 지금 듣고 있구나. 같이 있는 거야? 일단 내가 전화를 할게. 그리고 사실 나는 이 사건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. 야 그럴게. 너 그렇게 말... 아 끊겼다. 이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?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. 요즘 알고리즘이 사람 말을 듣고 반영한다던데 혹시 친구들끼리 야구 얘기해가지고 그럼 야구가 뜨겠지. 치어리더 영상이 여러 개 있다는 건 봤다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진짜 봐도 된다니까? 봤는지만 말해줘.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거실 TV잖아. 그럼 누군가 이 TV를 봐서 내 계정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가설을 한번 해볼 수 있어. 그럼 내가 봤다는 거야? 아니 그걸 배제하고 이제 경우의 수는 하나라는 거지. 아빠! 그래 내가 봤다. 장인어른? TV로 유튜브를 보는데 떠있길래 그냥 한번 눌러본 거야. 요즘엔 이런 영상도 있구나 싶었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더구나. 그러니까 아빠 검색은 한 게 아니라 뜬 것만 봤다고? 그래. 그럼 둘 다 본 거네. 아니 천서방은 관련이 없어. 아버님. 내가 검색해서 내가 본 거야. 엄마!
하나뿐인 우리 딸한테 감히 상처를 줘? 아버님? 우리 딸을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? 근데 아까 보셨다고. 난 유튜브를 켜본 적이 없어.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우리 둘 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와 싸운다. 나왔어. 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? 치어리더 영상만 보고 있어 이게? 뭐라고 할까? 솔직히 말해요 전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?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치어리더 영상만 보냐고? 돈이 받다고 해 전화 지금. 거기 모여서 뭐 하는데? 내가 봤어 누나. 네가 봤든 셋이 봤든 나 진짜 신경 왔어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가족들 다 있고 엄마도 계신데 적어도 거실 TV에선 조심 좀 하자 이거야. 알았지? 못 산다 내가. 에휴. 자기야. 더 변명 안 해도 돼.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야. 세탁하러 가는 거야? 빨리 아까 했는데? 알고리즘 세탁하러 가냐고. 무슨 말이야? 핸드폰은 내려놓고 얘기해. 왜 지금이라도 관심 없어 말하고? 내가 못 본 줄 알았어? 뭐가 관심 없다는 거야? 아니 먹방 사이사이에 우통벗은 보디빌더들 썸네일이 굉장히 많던데. 아, 너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. 줄리엔강 벌크업 상태를 자기가 왜 확인해? 그건 내가 다이어트 하니까 운동도 해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뭐 헬스 이런 걸로 알고리즘 떴다고. 아니 필라테스 한다며? 알고리즘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. 뭐 운동이 다 비슷한 관심사니까 뭐 그럴 수 있지. 그렇다고 알고리즘이 보디빌더 포징 자세를 보여주진 않지. 대회라도 나가게? 대회가 나가고 싶은 거야? 대회가 보고 싶은 거야? 진짜는 아니야 엄마. 몸 좋은 남자 좋지. 볼 수 있어. 섹시하잖아.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봤는지만 말해주면 돼. 그럼 경호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. 엄마. 여보. 나 아니야. 알고리즘은 거짓말 안 해 엄마. 그래서 살벼라 했던 거야? 나는 떠 있는 거 눌러만 본 거야. 보긴 봤다는 거. 엄마? 아니 검색한 게 아니라 떠 있었다고요. 엄마가 찾아봐서 내 알고리즘에 떴던 거. 그래서 봤어? 야 네가 본 거 아니야? 너 하지도 않은 운동한다고 그렇게 떠드니까 알고리즘이 네 목소리 듣고 내 거에 추천한 거잖아.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? 중요한 건 아까도 치어리더 영상을 본 거잖아. 아니 여보. 그러니까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치어리더 영상이나 보고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. 아들 정말이니? 그래 내가 봤어. 다 그만해 이제.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. 그래 그러든가. 예 그러시죠.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. 아 그래서 정말. 봤어 안 봤어? 왜 대답을 안 해줘? 이로 보는 거 좀 위험하네. 오빠. 자기 봤는지만 말해줘. 아무 일도 아니야. 그 상엽이가 좀 도와달라는 거 같길래 내가 눈치껏 도와주면 지금 어딘데? 아, 지금 뭐라고? 아 근데 나 지금 방금 일어났는데. 자기야.